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공무원에서 토목직 강의를 맡고 있는 진승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토목소에게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지방직 시험의 난이도를 뭐 중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뭐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뭐 여기 출제 빈도가 이렇게 있는데 통솔계에서는 그 출제 빈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루고루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분석은 해놨어요. 뭐 16개년 출제 빈도 620문제 이렇게 분류를 쭉 해놨고 뭐 어제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 출제 빈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출제 빈도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기존의 출제 빈도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콘크리트 철근 같은 게뭐6.45%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설계 방법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 문제가 더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세 문제가 심지어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토목설계에는 딱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는 것만 풀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찍으면 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 옆에 있는 수험생도 못 풀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휘미 이제 원래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챕터인데 하나밖에 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휘미 챕터가 이제 보통 계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계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다라는 것은 계산 문제가 줄어들었으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이 조금 수월하게 느껴졌던 게 토목설계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겠죠. 뭐 그런 시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하고 또 슬래브가 또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고 뭐 쭉쭉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챕터 11 같은 경우는 뭐 안내기로 마음을 먹은 건지 뭐또 나오겠죠. 근데 뭐 출제 빈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토목설계에서.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뭐 기존의 출제 빈도랑 상이하다. 근데 우리 공부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출제 빈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챕터 11이 출제가 안 됐는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설계 방법에서 출제가 됐다.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찍고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어차피 뭐 이런 거는 결과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른 수험생들도 높으니까. 그리고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0문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없어요. 계산 문제 복잡한 게 없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휘미 챕터 출제 빈도도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뭐 그냥 수월하게 풀립니다. 문제가 우리가 복잡한 게 없어. 시간이 정말 여유롭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16형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을까요? 이거 16형 문제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야. 19번, 20번 문제 얘기하는 건데 뭐 16형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지역적인 문제를 세 문제를 보고, 세 문제라고 보고, 뭐 19번, 20번 문제를 16형 문제라고 본다고 해도 나머지 문제가 진짜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이 정도보다 더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섯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75점에 굉장히 밀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시험도 뭐 중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볼게요.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쉽기 때문에 챕터 1의 10번 문제랑 비슷한데 보통 중량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서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이렇게 딱 주어졌고 뭐 충분한 시험 자료가 없는 경우에 평균 압축 강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 외워야 되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평균 압축 강도를 계산을 할 건데 평균 압축 강도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다가 델타 F를 더하면 답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델타 F가 FCK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외워서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볼게요. FCK가 지금 35메가파스칼이니까 여기란 얘기지. 그럼 몇 더하면 됩니까? 4 더하면 되죠? 그래서 35 더하기 4가 답입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번, 아, 이것도 보너스 문제죠. 우리가 이제 뭐 응용역학에서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응용역학에 기둥이 안 나오니까 토목설계 한 문제 여기도 나왔나 봐. 볼게요. 그림과 같이 재료, 단면, 길이는 모두 같으나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재료가 같다는 얘기는 이제 탄성 개수가 같다는 얘기고, 뭐 단면이 같다는 얘기는 뭐 A가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좌구라중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단면이차 모멘트가 같다는 힌트를 준 거죠. 그리고 뭐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요거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L이. EI, L이 모두 같으나 서로 다른 담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점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때
세계의 압축 부재에 대하여 자구라중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냥 뭐 하나씩 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볼게요. 우리가 이제 PCR은 어떻게 됩니까?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요. 하나씩 해볼게요. 가부터 봅시다. 얘는 지금 양단 힌지니까 유효 길이가 얼마입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갖다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냥 L 이 자리에다가 L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야. 됐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양단 고정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거의 0.5배를 쓰죠. 이게 응용역학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단 고정일 때는 전체 길이의 0.5배다. 그래서 L2 대신에 0.5L을 갖다 넣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하면 L제곱분의 4파이 제곱 2i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힌지 고정 단위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루트 2분의 L을 쓰면 되겠죠. 물론 뭐 0.7L 써도 되지만 루트 2분의 L을 갖다 씁니다. 이런 거는 뭐 학생들이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정리하면 얘는 L제곱분의 2파이 제곱 2i가 나와. 근데 문제에서는 큰 것부터 고르라고 했으니까 뭐야 다 가네. 여기 오타가 있네. 다입니다. 그래서 다 가가 답이에요. 3번 이렇게 쉽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30MPa이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의 조건인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콘크리트 배합 강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시험 횟수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내가 이 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단 외워야 돼. 이렇게 있는데 배합 강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FCK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죠? FCK가 지금 30MPa이니까 여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FCK에다가 8.5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30 더하기 8.5가 답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보너스 문제죠. 4번. 그러니까 이게 다 너무 쉬워. 문제가. 볼게요. 단순 지지된 일반 철근 콘크리트 부해에서 지속하중에 의한 순간 처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5년 후에 굉장히 중요하지. 5년 후에 휜부제의 크리프와 건조 수축에 의한 추가 장기 처짐은 순간 처짐의 몇 배인가? 일단 우리가 추가 장기 처짐 어떻게 구합니까? 이 순간 처짐에다가 장기 처짐 계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몇 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장기 처짐 계수가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이게 몇 배냐가 아니고 장기 처짐 계수가 얼마냐. 그럼 장기 처짐 계수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이죠. 1 플러스 50 로 프라임 분의 시간 계수 이렇게 하면 되죠. 대입을 합니다. 이게 1 있고 50이 이렇게 있어요. 로 프라임이 압축 철근비가 0.005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은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서 원래 넣잖아요. BD분의 AS 프라임 이렇게 계산해서 넣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심지어 계산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시간 개수가 지금 5년 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 암기하고 있으면은 2란 얘기죠. 여기 갖다 넣어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얘가 1.6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1.6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문제들이. 오케이. 5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딱 찍으면 됩니다. 어차피 나도 못 풀고 옆에 있는 학생도 못 풀고 내년에 시험 보는 학생도 못 풀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봐봐요. 하중저항계수 설계법에 의하여 강구조물의 연결부를 설계할 때 볼트 구멍 지압강도 계산에 사용되는 저항계수는 얼마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얘가 지금 하중저항계수 설계법에서 저항계수를 물어봤잖아. 우리가 강도 설계법에서 강도감소계수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이 하중저항계수 설계법에서 저항계수를 암기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은 이걸 어떻게 외울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KDS 143125에 4.1.3.5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적혀 있어요. 지압강도 한계 상태에 대한 볼트 구멍의 설계 강도는 파이를 0.75로 한다. 그래서 답이 0.75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냥 찍으면 됩니다. 이런 거 찍어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거 틀려도 괜찮아. 틀렸다고 봅니다. 그냥. 6번. 아 이거는 맞춰줘야 되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뭐 22페이지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 그대로 있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볼게요.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MPa의 철근에 인장력을 가해서 인장 변형률이 0.001에 도달을 했을 때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 값이 가고 인장 변형률이 0.004에 도달했을 때 인장 응력 값이 나래요. 이게 뭘까요?
그림까지 친절하게 주어줬어. 사실 이거 안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요. 내가 지금 응력을 구해야 됩니다. 철근의 응력을. 근데 지금 0.001일 때 응력이 있고 0.004일 때 응력이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입실론 S를 준 거죠. 얘가. 이게 입실론 S예요. 얘가. 얘도 철근의 변형률이니까 입실론 S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철근의 응력이니까 FS잖아요. 그렇죠? 그럼 응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변형률 곱하기 탄성계수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구간에 따라서. 탄성 구간에서는 후크의 법칙을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보다 작을 때는 내가 좋아.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보다 작다는 얘기는 왼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구간에서는 후크의 법칙을 만족을 하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보다 크다면 이쪽이라면 이때 철근의 응력은 그냥 항복 응력이랑 같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됐죠? 그럼 내가 이제 이 0.001이랑 0.004가 항복 변형률보다 큰지 작은지 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항복 변형률을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이제 뭐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 FY가 400입니다. FY가 400일 때 항복 변형률 얼마입니까? 뭐 0.002라고 암기하고 있으면 참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안 외우고 있다. 그럼 내가 변형률을 구하면 되잖아요. 변형률이라는 것은 2분의 F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또 모르나? 그러면 안 돼. 다시. 응력은 입실론 2니까 이걸 탄성계수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양쪽을 이 변형률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양쪽을 탄성계수로 나눠요. 그럼 2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400MPa 갖다 넣고 철근의 탄성계수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사실 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20만 메가파스칼 우리가 암기하고 있잖아. 근데 심지어 얘는 또 이걸 줬어요. 이렇게 줍니다. 그럼 20만 분의 400을 하게 되면 0.00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항복 변형률이 0.002란 얘기니까 여기가 0.002란 얘기예요. 여기가.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0.001에 도달을 했다는 얘기는 어딥니까? 여기란 얘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는 내가 이제 후크의 법칙을 만족을 하겠죠? 작으니까. 여기 구간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응력이라는 것은 변형률 곱하기 탄성계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는 변형률 곱하기 탄성계수니까 여기 변형률이 얼마예요? 0.001이죠? 0.001에다가 20만을 곱해요. 그럼 얘가 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00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변형률이 0.004죠. 그럼 얘가 0.002가 여기니까 0.004는 여기겠죠. 그럼 여기에 응력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그냥 항복 응력 아닙니까? 그렇죠? 항복 응력은 얼마예요? 400MPa이지. 그래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400이 답이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봤죠. 계산하는 문제는 없었지만 개념적으로는 많이 물어봤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응용역학 같이. 7번. 아 이것도 쉽죠.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인장 철근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 압축 철근이 또 나왔습니다. 볼게요. 보통 중량 콘크리트에 설치된 부재에서 압축력을 받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장을 받는지 압축을 받는지 봐야 돼. 압축력을 받는 D16 2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압축력을 받는 2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람다 루트 FCK분의 0.25FIDB 이렇게 되겠죠? 얘가 0.6이면 인장이고 0.25면 압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죠. 얘 굉장히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압축 철근만 이 기본 정착 길이에 대한 최소값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이걸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0.043 FIDB를. 이게 정말 특이하지. 왜냐면 원래 우리가 이제 기본 정착 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고려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압축 철근만 유일하게 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요. 여기다 또 열심히. 람다가 얼마야? 얘가 이제 골재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1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있죠. 보통 중량 콘크리트라고 했으니까 람다가 1이야. FCK가 지금 여기 있네. 설계기준 압축강도 25MPa 있으니까 루트 25MPa 있고 0.25 있고 FY가 300MPa 있고 DB가 공층지름이 16mm라고 했습니다. 여기 딱 있어요. 이렇게. 이 왼쪽이 끝났습니다. 오른쪽을 또 대입을 합니다. 0.043 있고 FY가 아까 300MPa였죠. DB가 아까 16mm였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합니다. 왼쪽을 정리를 하면은 얘가 240 이렇게 나오나 봐. 오른쪽을 정리하면 얘가 뭐 206.4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럼 240이 206.4보다 크죠? 그래서 얘가 그냥 그대로 답이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우면은 맞출 수가 있겠죠. 8번. 아,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이 옹벽의 설계 규정에 대한 문제는 39번에서 51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제가 웬만하면 외우라고 안 합니다. 이거 외우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론서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외우고 이 그림이랑 연관시켜가지고 제가 수업시간 때 열심히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볼게요. 옹벽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캔틀레버식 옹벽의 접하는 전면벽과의 접합부를 고정단으로 간주한 캔틀레버로 가정하여 단면을 설계할 수가 있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접판이잖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딱 띄워보라고 했어. 이렇게 딱 띄워보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접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접판은 전면벽과의 접합부라고 했죠. 이 접판은 전면벽과의 접합부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 접합부를 고정단으로 간주한 캔틀레버죠, 얘가. 고정단 자유단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맞는 얘기죠. 됐고. 2번. 캔틀레버식 옹벽의 전면벽은, 내가 이제 전면벽이야, 여기. 전면벽은 접판에 지지된 캔틀레버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이 전면벽을 접판에 지지된 캔틀레버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얘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딱 띄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죠. 이렇게 전면벽이 있고 접판과의 접합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캔틀레버죠. 고정단 자유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맞다는 얘기고, 뭐 이거 외워도 되고 그림으로 봐도 좋습니다. 3번. 부벽식 옹벽의 전면벽은 3변 지지된 2방향 슬랩으로 설계할 수 있다. 진짜 이거 너무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뭐 외워도 좋고, 아니면 내가 이제 이 부벽식 옹벽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여기 시점 1에서 이렇게 딱 쳐다봐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보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딱 쳐다봤는데 여기에 지금 부벽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부벽이. 근데 여기 저판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딱 있죠. 됐습니까?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부벽식 옹벽의 전면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면벽이 얘잖아. 흰색 벽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 전면벽. 이 전면벽은 3변 지지된 2방향 슬랩으로 설계할 수가 있다. 3변 지지대 있어요. 3변, 2변, 3변 지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4번. 부벽식 옹벽의 저판은 부벽 사이의 거리를 경관으로 가정한, 여기까지는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많이 봤던 문장인데. 직사각형 보 또는 T형 보로 설계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문장일까? 볼게요. 부벽식 옹벽의 접판이란 얘기는 요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 밑에 얘란 얘기예요. 얘. 얘를 내가 이제 뭐라고 볼 거냐면은 부벽 사이의 거리를 경관으로 가정한, 여기 부벽이죠? 요거 사이의 거리를 경관으로 가정한 뭘로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요. 그럼 내가 이제 얘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양단 고정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고정보 또는 연속보로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그림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 있어요. 접하는 부벽 간의 거리를 경관으로 하는 고정보 또는 연속보로 설계할 수가 있다. 제가 이거를 이론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외워도 좋고 그림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거 외우면 다 풉니다. 9번. 아, 이것도 틀리면 진짜 큰일 나죠. 이런 문제들은. 볼게요. 1방향 슬래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전히 보너스 문제인데, 4변에 의해 지지되는 2방향 슬래브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2방향 슬래브는 맞아요. 근데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가 2배를 넘으면 1방향 슬래브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방향 슬래브인데 언제 1방향 슬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55페이지에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2방향 슬랩인데 1변 지지대에 있거나 마주보는 2변 지지대에 있거나 장변과 단변의 비가 2를 넘는 경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내가 1방향 슬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장변의 비가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가 2배를 넘으면 1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고. 2번. 1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거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56페이지.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안 하는데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3번. 와, 3번과 4번은 진짜
매우 슬래브의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중심 간격은 위험 단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죠? 4번은 뭡니까?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중심 간격은 위험 단면을 제외한 단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이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이 주철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철근의 간격이랑 수축 온도 철근의 간격이 있는데 얘네들을 세트로 외우라고 했죠.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2배, 300, 3배, 450, 5배, 450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요. 네, 요거지. 다 있습니다, 교재에. 주철근의 간격이 있는데 위험 단면에서는 2배 300. 위험 단면이 아닐 때는 3배 450입니다. 2배 300, 3배 450, 수축 온도 철근은 5배 450. 세트라고 했습니다. 2배 300, 3배 450, 5배 450.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다가 1.5배를 하면 얘가 딱 나온다고 했잖아. 2배 300에다가 3배 450. 수축 온도 철근은 3배만 5배로 살짝 바꿔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얘가 주철근이야. 위험 단면에서는 2배 300, 위험 단면 아닐 때는 3배 450이에요. 알겠습니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지금 무조건이지, 이거는. 오케이. 10번.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문제가.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볼을 설계할 때 부재축의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 철근의 최대 간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단 철근의 최대 간격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표에서 두 개, A, V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뭐 A, V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뭡니까? 표에서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표에서 두 개, 여기다가 내가 이제 A, V에서 한 개인데, 기출문제 많이 푼 학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A, V가 없어요. 전단 철근이. 그럼 내가 표에서 두 개만 보면 되잖아? 그럼 내가 표를 쓰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VS랑 EVC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계산해서 써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낮아.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이 VC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뭘까요? 얘가 EVC죠. EVC지. VC. 왜냐면 우리가 VC가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EVC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숨겨놨다고 할까? VS가 EVC란 얘기야. 그럼 VS가 EVC보다 작을 때 철근의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D 또는 600mm 이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면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럼 D가 얼마입니까? D가 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분의 500 하면 얘는 250이고 얘는 600이잖아. 누가 더 작습니까? 250이 더 작지. 답 1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렵죠. 내가 원래 이거 VS도 계산하고 VC도 계산한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표에서 두개 쓰고 AV에서 한개또 계산한 다음에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그냥 한 문제를 줬어요. 이렇게. 11번. 아, 이것도 맞췄을까요? 수험생들이. 제가 이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 교재가 1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험 보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볼게요. 이게 지금 11차에 116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출제빈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80점 목표 수험생들한테 외우라고 했는데, 뭐 외운 학생들은 맞았겠죠. 볼게요.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350 MPa인 이형 철근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요거죠. 피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철근의 응역 범위가 얼마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16페이지 한번 봐봐. 피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철근의 응역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350 MPa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40입니다. 그게 답이 2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12번. 아, 이 문제는 문제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출제자분이 문제를 좀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지엽적인 문제고, 그냥 찍으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된 건지 일단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국가직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챕터 2에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기 뭐 보의 경관이 있고 뭐 등분포 하락 중이 주어졌고 뭐 등분포 고정화 중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여기 적혀 있을 텐데 극한한계 상태에서
하중조합 1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예를 줬습니다. 개수를. 활하중계수가 1.8이고 고정하중계수가 1.25다 이렇게 딱 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하중계수를 줬으니까 이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출제자분이 새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새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걸 살짝 지웠어요, 이렇게. 하중조합에 딱 지웠습니다. 그럼 이제 못 풉니다.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출제자신 분은 아, 이게 이미 2018년도 국가직에 나왔으니까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이걸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살짝 지우면 풀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물론 지금은, 봐봐요. 지금은 얘가 하중조합 1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 그쵸? 그럼 내가 이제 뭐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게 그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요. 이 하중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때마다 이 하중계수가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이 문제를 완벽하게 대응하려면 뭘 외웠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무조건 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외워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봐봐요. 극한한계 상태 하중조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요. 당시 봐봐. 당시 이 2018년도 국가직에 딱 출제가 됐을 때 하중조합 1이야. 그럼 이제 이것만 외워? 아니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다 외워야 되잖아. 모든 하중조합을. 근데 얘가 지금 이 표가 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반밖에 못 넣었거든요. 이 밑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배만 해요, 이 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넣었어. 이게 지금 극한 하중조합이 있고, 여기 극단 상황이 있고, 밑에 여기 사용하중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서 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딱 표를 보고 생각을 한 게, 아, 이거는 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험생들한테 풀지 말라 그랬고, 외우지 말라 그랬고, 근데 심지어 이제 이 표만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표만 외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감마피라고 적혀 있거든요. 수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감마피는 또 별도로 규정이 따로 있어, 이렇게. 하중마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못 외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찍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뭐 없으니까, 이 하중계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하중조합 1에서 이 하중계수를 찾아야 돼요. 봅니다. 하나씩 볼게요. 네, 지금 하중조합 1이야. 극한 한계 상태 하중조합 1이니까 요걸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얘가 간단하니까 얘부터 먼저 설명할게. 등분포 차량 활하중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LL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LL이 얼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LL이 1.8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 10kNm/m에다가 1.8 곱한 거를 씁니다. 여기다 10kN 곱한 거에다가 1.8을 써요. 여기 1.8이 있는 게 얘가 곱해진 거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내가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구조 부재의 등분포 고정하중이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 얘가 DC입니다. DC. 여기 적혀 있어요. DC가 있는데 내가 감마피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마피가 얼마냐면은 감마피가 여기에 DC일 때 DC가 구조 부재와 비구조의 부착물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DC가 1.25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25를 여기다 곱해줘.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있어. 그럼 1.25 곱하기 20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개수 등분포 하중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8m의 단순지지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보란 얘기죠. 얘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있고, 요게 지금 WU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WU가. WU 크기가 지금 43kNm란 얘기예요. 이때 이제 여기가 8m란 얘기죠.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개수 인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모멘트는 8분의 W의 제곱이겠죠? 이거는 밑에 알지? 이게 8분의 W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8분의 W의 제곱이니까 W 자리에 갖다 넣고 L이 8m니까 대입하면 344가 나온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내면 안 되죠, 문제를. 이게 살짝 지운다고 해가지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출제하신 분이
조금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 고려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찍어요. 신경 쓰지 말고. 13번, 이런 거 맞추면 됩니다. 이런 거. 12번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통 중량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캔틀레버로, 중요하죠. 캔틀레버로 지지된 리브가 없는 일방향 슬래브, 굉장히 중요하지. 이렇게 있고,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이거 외웠냐, 안 외웠냐죠. 볼게요. 리브가 없는 일방향 슬래브니까, 여기 리브가 있어, 여기 리브가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캔틀레버 보니까 10분의 L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10분의 L이 됩니다. 10분의 L이. 여기다 10분의 1만 딱 대입하면 답입니까? 아니죠. 왜냐면은 얘가 Fi가 400MPa이었으면 10분의 L했으면 답이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Fi가 350MPa이거든요. Fi가 400MPa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 보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지금 400이 아니니까 여기 10분의 L에다가 얘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미 풀었습니다. 여기 봐봐요. 여기 6문제. 7문제나 있어.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면 끝이야. 10 있고, L이 얼마야? L이 6m. 그 다음에 0.43 있고, 7분의 Fi가 350이니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 됩니다. 12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14번. 아, 너무 쉽죠. 이런 거 맞춰줘야 되지. 철근 콘크리트 부재대에 사용되는 전단 철근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42페이지에서 제가 또 열심히 설명을 했었죠. 전단 철근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있는데, 내가 전단 철근으로 뭘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뭐 스트럽, 용접 철망, 나선 철근, 띠 철근, 후프 철근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자세하게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뭐 수직 스트럽, 경사 스트럽, 굽힘 철근 이런 게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걸로 옳지 않은 것은 원형 띠 철근, 후프 철근 뭐 이런 것도 쓸 수는 있어요. 이런 것도 쓸 수는 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인장 철근의 45도 이상의 각도로 설치된 스트럽, 이게 이제 경사 스트럽인데, 경사 스트럽의 각도는 45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이거는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것부터 봅시다. 주인장 철근의 30도 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 철근.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이다. 제가 이 각도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왔고. 3번. 문장이 3번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전단 철근이죠?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600MPa를 초과한 나선 철근. 근데 우리가 이제 전단 철근의 항복 강도 같은 경우는 이론서 43페이지 적어놨습니다. 500MPa를 초과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벽체의 전단 철근이나 용접 이형 철망은 600MPa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근데 얘가 됐든지 간에 절대로 600은 못 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됐든지 간에 600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15번. 찍으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볼게요. 이게 봐봐.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가 않아. 이 문제 한 문제 푼다는 게 외워야 될게 너무 많아요. 볼게요. 기둥 부재에 다음과 같은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콘크리트 구조 설계 강도 설계법입니다. 굉장히 친숙하지. 강도 설계법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때 하중조합에 의한 기둥의 최대 소요 강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봐봐요. 내가 이제 여기다가 개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고정하중이 있고 활하중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얘네 두 개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굉장히 쉬웠겠지. 고정하중에다는 내가 1.2 곱하고 활하중에다는 1.6 곱하면 답이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지진하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고정하중이랑 활하중 얘기만 제가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기출 문제도 그렇게 나왔었고. 근데 그렇게밖에 출제가 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이 세상에 하중의 종류가 고정하중이랑 활하중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중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각각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하중의 조합을 고려하는 게 있어요. 강도 설계법에서.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외울 거예요, 수험생들이?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16년 동안 이런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를 언제 외우고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렇게 딱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정화중이랑 활화중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1.2, 1.6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지진화중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고정화중, 활화중, 지진화중이 들어간 조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문제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죠. 굉장히 지엽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문자로 식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해줘야 돼. 고정화중이 이제 D예요. 활화중이 L입니다. 활화중이 L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화중이 E입니다. 어스케이크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E가 이렇게 지진화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중조합에서 D랑 L이랑 E가 들어간 애들을 찾아야 돼요. 여기 쭉쭉 있어. 이거 아니고. 여기 어디 갔어? 여기도 고정화중이니까 있지. D 있지. 여기 딱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 조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 테이블에 하나씩 봐봐. 얘가 이제 1.4D 플러스 F야. 이렇게. 근데 D가 1.4가 있고 D가 100kN이 있죠. 근데 F는 없어요. F는 이제 우리 유압입니다. 그래서 이건 없으니까 0 넣고 그럼 140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들어가는 게 여기 또 있거든요. 여기다 또 대입을 합니다. 쭉 대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입할 거는 D랑 L이랑 E만 대입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여기 들어가는데 F랑 T는 없어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있고. 여기 또 대입을 하는데 얘네들은 또 없습니다. 뭐 얘네들이 다 의미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있는 것만 대입하면 돼. 그리고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여기 0.5 더하기 여기 또 있는데 얘네들은 다 없어. 0이 딱 됐어요. 뭐 계산하면 28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도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기도 대입을 해요. 여기 있는데 얘 없으니까 날라가고 여기 1 곱하기 지진화중이 있으니까 대입하고 여기도 1 곱하기 활화중이 있으니까 대입하고 여기는 없으니까 다 이렇게 0 날려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140, 280, 320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큰 게 답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찍으면 됩니다. 이거는 외우라고 말을 못 하겠어. 진짜 본인이 죽어도 100점을 맞아야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근데 말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거 외우세요. 16번. 아, 이 문제 맞춘 학생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맞췄을 텐데 진짜 운이 좋아서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볼게요. 이 문제를 사실 틀렸어야 정상이에요. 틀렸어야 정상인데 정말 운이 좋았지. 봐봐요. 슬래브의 직접 설계법에 의한 정 및 후 개수인 모멘트의 분배율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 챕터 5의 7번 문제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날개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했어. 딱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여기 봐봐요. 전체 개수 힘 모멘트에서 부개수 모멘트로 분배되는 비율이 있고 정개수 모멘트로 분배되는 비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치만 외우라고 했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부개수 모멘트면 0.65 정개수 모멘트면 0.35라 이걸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어디 있는 규정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설계 규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KDS 142070에 보게 되면은 뭐 4.1점, 3.3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쭉 있어요. 밑으로 쭉 있는데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정리해 놓은 것은 뭘 정리를 해 놓은 거냐면은 요겁니다. 내부 경관에서 전체 정적 개수 힘 모멘트가 얘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분배되나요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부개수 힘 모멘트는 0.65고 정개수인 모멘트는 0.35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련된 보기가 뭐냐면은 여기 1번이랑 2번입니다. 내부 경관에서 부개수인 모멘트는 0.65. 정개수인 모멘트는 0.3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요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번이랑 4번을 해석을 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3번이랑 4번을 해석하려면은 이걸 또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못 외웁니다. 뭐 시험에 많이 나오면 제가 외우라고 하겠지만 16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운다고 해도 너무 복잡해. 이런 거 외우면은 이제 수험 기간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3번이랑 4번을 해석을 하려면은 이제 얘를 알아야 돼요. 밑에 설계 규정이 또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단부 경관에서는 이렇게 있고 문제 조건에서는 이제 여기 완전 구속된 외부 받침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완전 구속된 외부 받침부.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부 개수 힘 모멘트는 0.65다. 여기서 부 개수 힘 모멘트가 어디 있어? 여기서 외부 받침부의 부 개수 힘 모멘트 0.65죠? 여기 0.65가 맞아요. 3번은. 근데 여기에 정계수 힘 모멘트는 얼마냐면은 0.35죠. 그래서 얘가 이제 0.7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여기서 뭐가 나올지 알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외우라고 말도 못 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수험생들이 이것만 외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맞췄겠죠. 왜 맞췄냐면은 이것만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부계수 어쩌고면 0.65, 정계수 어쩌고면 0.35잖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췄을 겁니다. 부계수는 0.65, 정계수는 0.35, 여기 부계수는 0.65, 얘는 맞네. 근데 얘는 정계수는 0.75니까 틀렸다 해가지고 했을 텐데 이거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푼다고 보고요. 못 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진짜 본인이 뭐 죽어도 100점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근데 외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표가 수백 개 늘어나요. 절대 못 외웁니다. 이런 식으로는. 오케이. 17번. 아,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할만합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이 경관이 10m래요. 경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에. 뒤로 있죠. 뒤로. 뒤쪽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10m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글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대칭 T형부에서 등가 사각형 응역 블록의 깊이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A를 구하려면은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이 T형부에 내가 유효폭부터 구해야 돼요. 유효폭부터. 이게 지금 문제가 두 가지가 지금 결합이 된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95번에서 98번이 이게 T형부의 유효폭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104번 문제가 얘가 이제 이 A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 이제 이 토목기사 쪽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뭐, 어쨌든 뭐, 우리가 하나씩 하면 할 수는 있어. 볼게요. 근데 T형부가 이렇게 있는데, 대칭 T형부에서 유효폭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외워야 되겠지. 대칭 T형부에서 유효폭 구하는 게 있고, 비대칭 T형부에서 유효폭 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얘가 대칭 T형부니까 이제 이 규정을 고려하라는 얘기죠. 하나씩 합니다. 첫 번째가, 16TF 더하기 BW예요. 내가 16 있고 TF가 얼마입니까? 플랜지의 두께니까 얘가 이제 100mm라는 얘기죠. 100mm 갖다 넣고 BW가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복부의 폭이니까 400mm라는 얘기죠.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얘가 1600 더하기 400이니까 2000이야. 딱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슬래브 중심간 거리인데 슬래브가 이게 슬래브고 이게 슬래브잖아. 그럼 내가 이제 슬래브 중심간 거리니까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왼쪽에 1000 있고 오른쪽에 1000 있으니까 그냥 두 개 합쳐가지고 2000 하면 돼. 그래서 2000 더하기 400 하면 됩니다. 2000 더하기 400. 240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 경관의 4분의 1인데 경관이 10m니까 10m의 4분의 1 하면은 2500 나옵니다. 그러면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면 되니까 2000, 2400, 2500이니까 일단 내가 유효폭은 2000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요겁니다. 95번에서 98번. 됐고 근데 내가 이제 여기 단면이 딱 있는데 응역 블록의 깊이 A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T형 단면에서 A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판별식을 써줘야 되죠. 그렇죠?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0.85 FCK B분의 ASFI를 쓰면 되죠. 0.85 FCK B분의 ASFI인데 이 B자리에 이제 내가 유효폭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얘가 좀 이따가.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됐어요? 하나씩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대입하기 전에 항상 이제 우리가 설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FCK의 범위부터 봐야 된다고 했어요. FCK가 지금 30MPa이니까 40MPa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쓰고 시작을 하세요. 세 개가 한 세트라고 했습니다. 에타가 1, 베타원이 0.8, 입실론 C는 0.0033이라고 했습니다. 딱 이렇게 되겠고, 이제 대입을 합니다. 이거 공식이니까 여기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에타는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타에다가 1을 막 그냥 무조건 넣는 학생들이 있는데, FCK가 40MPa보다 작으니까 얘가 1이 들어가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데이터 0.8로 있고, FCK가 32G. 그 다음에 유효폭이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2000mm가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S가 7650 있고, FI가 400MPa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게 되면 60mm가 딱 나오죠. 그럼 얘랑 뭘 비교를 해야 됩니까? 플랜지의 두께를 딱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럼 내가 이제 플랜지의 두께의 TF가 얘가 이제 100mm죠? 그러면은 A가 TF보다 작으니까 이 단면은 이제 직사각형 단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그냥 이 단면에 A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지금 출제자분이 봐준 거죠.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계산할 게 많잖아, 지금. 문제가 두 개가 결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를 작다라고 해준 거죠. 얘가 지금 작으면은 그냥 얘가 답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컸으면 어떻게 합니까? 컸으면 얘는 이제 직사각형 단면 해석이 아니라 T형 단면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해야 돼? 굉장히 복잡해지죠. ASF를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또 A를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또 다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A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에타는 0.85 FCK, 이번엔 B가 들어가죠. B, 여기 이제 B2가 아니고, 여기, B, 여기 B, BW가 들어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AS-ASF에다가 FY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계산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분이 봐준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었다. 18번. 아,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죠. 볼게요. 그림과 같은 압축부재에 사용되는 띠철근 기둥에서 띠철근의 최대 수직 간격을 구하라고 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 암기야. 73페이지에 보세요. 띠철근 기둥이 있고, 여기에 이제 행철근 간격에 대한 규정이 있죠. 행철근이 이제 띠철근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 규정을 고려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풀었지. 축방향 철근의 지름의 16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축방향 철근인지는 알아야 되죠. 얘가 축방향 철근이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축방향 철근이 지금 얘가 얼마야? 여기 있네. 4개가 D32, 각각이 D32래요. 근데 D32 철근의 공칭 지름이 32mm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16배를 하면 되겠지. 이거에 16배를 딱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512m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가 돼야 되는데 뭐가 띠철근입니까? 여기 한 바퀴 감은 게 띠철근이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림에서 뭐가 주철근이고 뭐가 띠철근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주철근, 그 주철근을 감고 있는 얘가 띠철근 또는 횡방향 철근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얘가 지금 D10인데 얘의 지름이 10mm래. 그러면은 10mm에 48배를 하면 되겠죠. 띠철근 지름의 48배니까. 480mm 이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규정이 이제 기둥 최소치수 이하니까, 기둥 최소치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값이랑 이 값 중에 작은 거라고 했어요. 두 개, 500, 500이니까 그냥 500 써. 그럼 제일 작은 게 얼마입니까? 512, 480, 500이니까 480이겠죠. 답이 1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가지고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토목설계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열심히 외우면 맞출 수가 있어요. 지엽적인 거는 무시하고. 19번. 아, 이 문제가 신유형일까요? 아, 신유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신유형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출만 푼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가 신유형이 될 거고, 이론서를 열심히 암기한 학생들한테는 그냥 뭐 늘 봤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볼게요. 근데 뭐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대다수 학생들이 이거를 잘 외우지 않기 때문에. 볼게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의 긴장재 허용 응력 기준에서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에 굉장히 중요하지. 긴장재의 인장 응력이 얼마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뒤에 이렇게 막 값들이 다 주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1페이지를 딱 펼쳐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에 여기 내가 긴장재의 인장 응력을 얼마로 할 것이냐. 0.74FPU 또는 0.82FPY 중에 작은 값으로 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0.74PU니까 0.74 있고 PU가 얼마야? 2400이네. 그래서 2400을 갖다 넣습니다. 뭐 계산하면 얘가 뭐 1776 이렇게 나오나 봐. 그 다음에 0.82PY라고 했으니까 0.82PY니까 0.82 있고 PY가 얼마냐면은 2000입니다. 정리하면 얘가 이제 1640 이렇게 나오나 봐.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이니까 답이 1640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열심히 외웠으면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 게 글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 계산하는 문제는 처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유형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못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네. 20번 이것도 이제 뭐 신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볼게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흰부재는 미리 압축을 가한 인장 구역에서 사용화 중에 의한 인장 연단 능력 FT에 따라서 균열 등급이 구분된다.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거잖아요. 116페이지 보게 되면은 인장 연단의 FT의 범위에 따라서 균열 등급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는데 이때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36MPa이라면은 비균열 등급의 한계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 여기 한계가 얼마냐? 여기 0.63 루트 FCK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대입하라는 얘기죠. 요게 요거야. 여기 0.63이 있죠. 근데 루트 FCK가 36이에요. 그대로 대입하면 답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유형이라고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신유형이라고 느꼈겠죠. 왜냐면 계산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터목설계 해설을 쭉 했는데 아마 이 지방직 터목설계 해설은 이번 연도에 시험 본 수험생들보다 다음 연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더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 해설을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새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쭉 보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버릴 거 다 버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 열심히 외우면 터목설계는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터목설계라는 과목이 굉장히 또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냥 이론서 잘 암기하고 기출도 풀고 그래가지고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